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삼각근, 전면삼각근과 측면삼각근 운동을 배워봤는데, 나머지 후면삼각근과 등 운동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등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풀업 영상을 한번 보셨을 텐데, 풀업보다 조금 더 이제 쉬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랫풀다운이라는 동작을 오늘 한번 배워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풀업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후면삼각근 운동도 보조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등 운동 가장 대표적인 풀다운 배워보기로 했는데, 풀다운, 풀 단어가 이제 당기다, 그리고 다운이 밑으로 아래로 이제 당겨 내리는 동작이고, 반대로 이제 풀업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반대되는 이제 운동이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풀업 동작에 똑같이 이제 반대로 밑에서 당기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풀업 영상을 보면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팁, 그것만 잘 이제 포인트를 잡고 풀다운 들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풀업밴드를 이용해서 위쪽, 내가 앉아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풀업밴드를 걸어서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자,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꽉 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앉겠습니다. 자, 앉으실 때 지금 제 뒤꿈치 보이나요? 뒤꿈치 살짝 들고 힙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당겨주시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 들고 골반 위쪽으로 이제 허리 쪽에 긴장을 조금 더 끌어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세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고, 좌우 손 서로 마주 보게끔 밴드 잡아주시겠습니다. 자, 준비 상태 됐으면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시선은 위에 풀업밴드의 끝부분, 풀업밴드가 묶여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초점을 두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아래쪽에 있는 명치 쪽으로 쭉 당긴다고 생각하고 쭉 당기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늘려주시고요. 다시 또 천천히 당길 때 어깨가 지금 뒤로 완전히 넘어갔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기실 때 어깨가 앞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열리지 않고 어깨가 계속해서 앞쪽으로 당기고 있다는 것은 팔이랑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등은 전혀 지금 개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길 때 항상 가슴, 명치를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 가지면서 팔꿈치와 어깨를 뒤로 확실히 보내주세요. 다시 천천히 늘려주시고요. 다시 또 당기면서 가슴, 명치 들면서 어깨, 팔꿈치 밑으로 꾹 천천히 늘리고, 다시 또 당기면서 가슴 들고 팔꿈치 어깨 밑으로 꾹 눌러주시면 등 전체적인 광배근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뭐 승모근, 그 다음에 능형근, 전체적인 등 근육을 다 수축시키면서 등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동작을 보고 따라 하셨을 때 내 어깨와 팔꿈치가 완전히 밑으로 눌러지면서 등에 힘이 들어간다 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앉은 상태에서 당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당길 때 그대로 당겨주면서 명치 들어주시고요. 가슴 들고 어깨랑 팔꿈치 뒤로 내려갔죠. 내려갈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등이 바깥쪽으로 그냥 그대로 당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끌어당기면서 살짝 손을 틀겠습니다. 손바닥이 약간 천장을 바라보게끔 다시 천천히 늘리고, 다시 당기면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자, 위로 간다는 것은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꽉 주면서 밑에 등에 힘을 꽉 주면서 천천히 수축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지금 손에 힘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손에 힘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힘을 조금 더 꽉 잡으면서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등의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풀다운 동작을 잘 따라하신 분들은 사실 후면삼각근도 자극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왜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후면상근까지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풀다운만 사실 잘해도 후면상근, 광배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승모근, 그 다음에 능형근 이런 전체적인 등 근육을 다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프로밴드 제일 약한 1호로 후면상근만 타겟을 잡아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프로밴드 내 키보다는 내 시선, 내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쪽인 방향으로 고정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프로밴드 바깥쪽에 양손으로 끝지점 정도 잡아주시면 강도가 조금 약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무줄의 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바깥쪽인 부분 먼저 잡겠습니다. 자, 프로밴드 정중앙 부위를 내 몸 정중앙에 일치시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뻗겠습니다. 뻗었을 때 당연히 이 지점은 아니겠죠. 프로밴드를 걸어놓은 그 위치를 그대로 손의 끝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가 앞을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슴 살짝만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 승모근 움츠러들지 않게끔 밑으로 꾹 눌러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게 준비 자세가 됐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양 바깥쪽으로 그냥 멀리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팔은 그냥 멀리 바깥쪽으로 그대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 이때 지금 후면상근 수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놓아주실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당기면서 안쪽에 있는 능형근하고 중앙승모근이나 이런 안쪽에 있는 등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개입을 하면서 움츠려드실 거예요. 등의 안쪽은 절대 수축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후면상근만 딱 수축이 이루어지게끔 바깥쪽으로 멀리 보내주셔야 돼요. 그때 움츠러들지 않게끔 가슴 펴고 천천히 다시 또 바깥쪽으로 쭉 벌려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놓고. 자, 이 후면상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칫 힘을 너무 과하게 줘버린다거나 더 많이 뒤로 보내려고 욕심을 내버리면 안쪽에 있는 견갑골이 두 개가 모여버리면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이 일어나고, 그 수축이 일어남과 동시에 후면상하근의 자극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후면상하근의 타겟을 잡고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후면상하근의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면상하근 그리고 등 운동, 이 두 가지 오늘 배워봤는데, 풀다운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근육이 광배근입니다. 등 근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광배근인 게, 내 몸통에, 내 등판에 가장 큰 근육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넓이, 바깥쪽으로 얼마나 넓게 펼쳐지느냐에 이제 관련되는 근육이 광배근이기 때문에, 이 광배근의 포인트를 잘 잡고 운동을 하셔야지만 등이 정말로 태평양 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상하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등판 중에서도 후면상하근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면상하근이 없는 등 같은 경우에는 또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후면상하근의 볼륨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같이 리얼 델트 플라이라는 아까 그 동작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후면상하근의 느낌을 찾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